여기는 저희 아이방이거든요. 아이방 미니멀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되게 궁금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해요. 우선은 저희 아이방은 원래 많은 물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장난감도 많았고 가구도 많았고 짐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이제 저희 큰딸이 예비 초등학생이어서 새 책상과 그다음에 침대를 드려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책상과 침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의 가구들이 전부 비워져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보면은 책장이 길다란 책장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길다란 책상 옆에는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서랍장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우고 그 공간에 침대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공간 책상이 있는 공간에도 맨 처음에는 3단 책장이 길쭉하게 있었는데 그 책장도 비우고 그 빈자리를 이 책상이 채우고 있습니다. 책장을 비우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책장이 낡기도 했었지만 책장 안에 수납을 했었던 책들을 제가 모두 비움을 했었거든요. 그 비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가 책을 읽는데 수준에 맞지 않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어려운 책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관심도에 떨어지는 그런 책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책들을 제가 비우게 됐는데, 책을 비우는 거에 대한 되게 그 욕심을 내려놓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저는 아이가 많은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차분히 조금 생각을 다시 정립하고 아이의 책을 비워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3단 책장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었던 길쭉한 책장을 모두 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자주 읽고 재밌어 하는 책만 남겨두고 모든 책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주방 한켠에 있는 공간에 이렇게 책장을 구입을 해서요.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그리고 아이 수준에 맞는 책들을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장을 지역 맘카페에 있는 중고 판매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책을 대부분 중고로 사서 다시 중고로 되파는 식으로 그렇게 선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책이 많아야 책을 잘 읽거나 책을 재밌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대출을 해서 읽어보거나 아니면은 도서관에 가서 그냥 뭐책한권 읽고 돌아오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장난감이 많지 않은 집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왜냐하면 장난감을 사주는 날을 정해놓거든요. 1년에 두 번. 그래서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아니구나, 어린이날과 생일날. 이렇게 두번 정도만 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정해놓았는데, 바로 지금 보이는 이쪽 공간. 주방놀이에다가 모든 장난감을 수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항상 이 장난감을 정리할 때는 제자리를 정해주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한 켠에 이렇게 부피가 큰 장난감들을 수납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흥미도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장난감이 들어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장난감에 대한 흥미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잘 관찰해 두었다가 장난감이 약간 관심이 떨어진다. 장난감 중에서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장난감이 있으면 그 장난감은 제가 이제 몰래 숨겨놓아요. 그래서 그 숨겨놓았을 때도 아이들이 찾지를 않는다면 그냥 저는 이제 비우고 있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은 어디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주방 한켠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는데 저기가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때 찾지 않는 장난감. 그리고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장난감들. 그리고 시기가 지난 장난감들을 이쪽 한켠에 이렇게 몰래, 아이들 몰래 보관을 해 두었다가, 비움을 하고 있습니다. 비움을 하고 있는 방법은요, 지인에게 나눔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고 판매로 비움을 하고 있어요.